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성경 구절은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시작. 그들에게는 전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플루온이라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12절까지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로 들어가는 게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9장은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내용 속에서 저번주 1절까지 서론과 1절을 했고 오늘은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근데 이제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난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어떤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유황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와서 전갈 같은 것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받아서 다섯 달 동안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게 하더라.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화로 말하면 첫 번째 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 나팔 재앙의 전체 구조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인지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나팔을 꼭 기억하시면 뚜껑을 열었는데 어떤 연기가 나왔고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메뚜기와 전갈 같은 거. 근데 그들이 무슨 권세를 받고 있는데 다섯 달 동안 해할 권세를 받았고 인을 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했더라 라고 이렇게 다섯 번째는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우기 좋게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달 동안 쉽지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인을 치지 인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좀 알고만 있어도 아 다섯째 나팔이 예,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용광로 같은 구렁에서 연기와 구렁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현상.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이게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올라온 것 때문에 해 공기가 어두워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광로는 큰 화덕과 연기와 그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무적행위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물론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무적행위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무적행위 열리면서 이제부터 세상의 악에 영향력이 풀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닫아놨는데 그게 이제 악의 영향이 이걸 뚜껑을 열므로써 아주 적극적으로 악의 영향이 이 지구상에 아주 강하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달수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보면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는 이 후 3년 반의 대부분의 대상은 전 3년 반 나팔 재앙 특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재앙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1, 2, 3, 네 나팔은 다 자연계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계 재앙이지만 사람에게는 이 악한 세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에요. 이 네 나팔은요. 그런데 이 네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런 자연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있을 재앙이라고 외치고 또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그 착한 종이라고, 이제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이 착한 종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 네 나팔 재앙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확률이 높지요. 왜? 그 착한 종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알고 전하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리니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외치는 이 외침 또한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주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준비시키는 메시지로서 이 네 나팔이 부을 때 전했던 그들은 정확하게 참된 종 아래 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한 그 악한 종들,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한 사람들은 이 내 나팔이 불 때 이거 그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회개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시키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섯 번째 나팔,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이 전 3년 반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되어서 후 3년 반에 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후 3년 반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해 주는 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지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 후 3년 반으로 넘어가 보면은 두 부류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부류가 많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류가 많아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가 돼요. 소수가 되어서 점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후 3년 번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좀 염두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 전 3년 번과 후 3년 반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이 전 3년 반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절과 6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자, 제가 성경을 볼게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을 지닌 권세를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이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지금 대상이 뭐냐면은 자연이 아니라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황충재앙이 뭐냐, 이거죠.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왔고, 전갈이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째 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황충은, 이런 겁니다. 메뚜기가 몸이 커지면서 변하는 게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충은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황충
재앙을 요엘서에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지금 요엘은 지금 이 화, 다섯 번째 화, 후 3년 반에 있을 이 화를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을 어디서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엘서. 요엘서 한번 빨리 좀 찾아보시죠. 요엘서 1장 4절. 소선지서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요엘서 나홈 하박국 여기 요나 이거 어? 요엘서 여기요. 호세아서 다음 장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노인들아 이것을 들어라. 너희 모든 땅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 날들에도 있었느냐? 이거 과거에 있었느냐? 노인들에게 얘기해. 야, 너 저 전에 그 조상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이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너희 자손으로부터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여 또 그들의 다른 자손들 후대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 이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후대에 말하고 후대에 말하고 계속 말을 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계속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아마 이 개역개정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그 다음에 뭐가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저이 기억에서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없는데 그 다음 것이 와서 또 먹고 해서요 쉽게 말해서 뿌리까지 갉아먹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도 요엘이 봤던 이 환상을 요한도 황충 환상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요엘이 봤던 이건 요엘은 지금 그 환상을 뭘 언제로 봤냐면은 어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7년 대환란 중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환상을 지금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바로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환상을 요엘이 보았고 요한은 지금 그것이 이 시점에 나타나는 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황충이 받은 권세를 전갈에 받은 권세에 비유하고 있는데 전갈은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쏘면 고통스럽고 치명적이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 머리와 꼬리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 그러니까 전갈이 그런 저기 머리와 꼬리에 어떤 그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뭔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에 있었던 이 재앙들이 대접 재앙에도 같이 똑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비교를 한번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나팔 또 이쪽은 1, 2, 3, 4, 5, 6, 7 대접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 7, 대접도 땅에 쏟습니다. 땅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도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7 대접도 바다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과 재앙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진데 대적불 강곽 물 근원에 쏟았다라고 해서 이 세 번째 나팔과 대적도 똑같아요. 네 번째도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도 대접을 해에 쏟았다라고 해서 이 해, 달, 별 앞에는 여기는 뒤에는 해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화는 조금 달라요. 황충이 무적행에 올라와서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지만 여기 이제 일곱 대접에서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 보좌에 쏟아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않음 이렇게 나온 것이 이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는 또 같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도 보면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일곱 번째 나팔과 대접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똑같이 또 일곱 대접에도 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살필 수는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내용이 같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의미가 밝혀지는 대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같다. 그것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10절 보면 자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황충은 고대 근동에서 때로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군대 조직과 같이 움직여서 성경은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침략군으로 묘사하기도 했었어요. 그야말로 어떤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우두머리가 탁 하는 대로 여러분 그 메뚜기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르시죠? 저 시골에 당진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아시겠죠? 그 메뚜기들을 보면은요 신기해요. 그게 벼에 앉아서 막 어디 숨어서 먹는지 모르는데 어떤 우두머리 메뚜기가 훅 날아가잖아요. 전부 다 동시에 같이 날아갑니다. 라영자매 맞죠? 못 봤구나. 남자들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뚜기 떼가요 어디 벼에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우두머리가 훅 날아가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렇게 착지하잖아요. 글로 다 날아가 앉아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메뚜기 떼를 재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군대 조직이라고도 표현할 때 이 메뚜기 떼를 예표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가지고 이 재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뜻이도 아까 이제 우두머리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두머리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읽었던 어디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아비돈이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플루온이라고 하였더라 라고 하는 어떤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다섯 달 동안 이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괴롭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섯째 화가 어떤 화를 의미하는지 이미 이제 이미지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래서 군대 조직과 같이, 그래서 심판으로 이해되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로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심판의 단어들로 썼던 것들이 전쟁, 말, 철호심경 이렇게 방어, 자기를 방어하는 거, 그 다음에 병거, 전쟁터로 달리는 소리 이런 것들로 심판을 표현해서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보면 군사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죠. 아,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전쟁, 군사 이미지, 조직적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자,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하면서 자, 이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깨물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먹어치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라고 말한 것처럼 요엘서에서 아까 표현한 표현과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입의 이미지가 사자와 비슷해서 8절에는 사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는 생김새는 말과 병거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을 황충으로 묘사한 것은 군사와 전쟁의 이미지로 묘사해서 상황을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을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세계를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이렇게 뭔가 이게 글을 읽으면서도 그 상황을 내가 막 머릿속에 지금 상황을 머릿속에 뭐 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추상적인 내용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힘이 뒤에서 뭔가가 어떤 권세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돼야 되는데. 11절에서 12절. 황충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무적행의 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황충들에게도 왕이 있답니다. 그는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로 앙겔로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앙겔로스는 원래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기술한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온 영이라는 것을 영이라는 이해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뭔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무적행에서 나온 어떤 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 이렇게 우리에게 그걸 지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론, 아바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풀이하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러 올라온 어떤 존재라는 뜻인데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는 파괴하는 일을 위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영적 존재이며 무적행에서부터 악한 영들을 부리는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건 이게 누구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의미를 반영한다면 이 영적 존재는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타락한 천사죠.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그래서 우두머리로서 이제 심판 때까지 가까이 되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두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단이 직접 활동하기보다는 사단은 어떤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는 상태고 그 졸개들인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부리고 조직적으로 뒤에서 컨트롤하는 이 뭐죠? 아까 그 이름 아바돈 그 다음에 아플론 이 사단의 사자 이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과거보다 이제는 훨씬 더 후 3년 반에는 그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좌우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 재앙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나팔 재앙을 보면 나팔 재앙 때는 아직 이 무적행에 있는 천사가 풀려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 맞죠? 그 잘 듣고 있는 거죠.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좀 이해를 미안합니다만 이해를 했으면 좀 이해했다가 조금 표시라도 잘 봐요. 내가 설명을 못했는가 항상 좀 부족한 그게 좀 느껴요. 자 봐요. 전 3년 반에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게 천사장 여기 이 천사가 무정경에서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전 3년 반은 그 얘기라 내가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 3년 반이 되면서 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은 회개를 위해서 하지만 후 3년 반은 이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지목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이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은 회개 쪽보다는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도 전 3년 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 정확히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화 네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에 대한 상황을 베드로 후서는 후 3년 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설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었으며 그래서 지금 가두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가 누군지 루시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그들의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불과 유황에 가두어졌던 무적행에서 이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나중에 그 속으로 다시 다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 후서도 그 다음에 유다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그때가 한일의 절반 때며 무적행의 사자는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첫째 짐승도 있고 둘째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짐승이 첫째 짐승이냐 둘째 짐승이냐 이제는 일단은 제가 짐승에 대해서 첫째 짐승도 있고 둘째 짐승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둘째 짐승은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그러나 정리는 하나는 합시다. 뭘 하냐면은 첫째 짐승은 구장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는 것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러니 이제 후 3년 반은 누가 컨트롤 한다? 첫째 짐승이 컨트롤 한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는 이렇게 다섯 달 동안 하라라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 여섯째 나팔입니다. 자, 큰 유브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여섯 번째 나팔은 쉬워요.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을 한번 보면 큰 강 유브라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인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금제단에 자 여섯 번째 화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제단 주변의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을 열었습니다만 지금 더더욱 그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으로 더 분명한 응답으로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더 명확하게 그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그 24장로가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 신원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풀어주십니까? 이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겠어요. 이들의 순교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했던 순교와 같은 순교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들인데 죽었습니다. 순교자들도 증언하면서 죽은 순교자들도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명을 씌웠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웠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죄명을 씌웠을 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이 성전 모독죄로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건 죄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모함을 당해서 죽었으며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가 첫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가 전 3년 반의 시작은 그 응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특별히 여섯 번째 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곧 두 번째 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응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유브라데 전쟁인데, 자 그러면 내뿔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들은 6장에 죽임당한 아까 6장에서 이미 했어요? 영혼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데 둘째 화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기도가 연락되어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요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드리는 금고리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내 뿔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 음성은 기도의 음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이 화답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소에 가면은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거기에 향을 올리는 거. 그거는 이제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 분향단에 보면은 네 군데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더라. 그 기도를 이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를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그 기도를 설명을 해놨어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향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며 그 기도 응답을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응답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라는 말은 희생제란 저녁에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이 말은 제단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둘째 화는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어서 내려지는 응답인데
희생제와 같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그래서 이 둘째하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유브라데는 터키에서 이 강이 발원지입니다. 터키가 발원지예요. 그런데 이 강이 큰 강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는 구약에서는 큰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강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강줄기가 전부 다 이슬람 구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터키도 무슬림이죠. 시리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쟁은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유브라데의 결박한,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붙잡고 있었어요. 천사가 놓이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마병대를 이루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환상은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지붕에 옷을 거두러 간 자는 못 외우겠네. 그럼 가지러 가지 말고 아이 뵌 자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급박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피난처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전쟁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 참 그거 이런 것들 이런 잔잔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있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산으로 급히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3분의 1은 이런 것들이죠. 자, 이 결박한 천사, 결박당했던 천사가 놓여졌다는 것은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날 전쟁, 상징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에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어했던 일이 이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오차 없이 진행될 것이며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성경에는 3분의 1이 사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 사망자들은 둘째 화로 인해서 사망한 인원들인데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마병대의 숫자를 비유적으로 2만만 이렇게 이거 2억을 의미하는데 이 2억이라는 실제의 수를 가정해 보면 그러니까 2억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3분의 1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7천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7천만 명은 2차 대전에 죽은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이제 5천에서 7천만 명 사망했다고 표현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사망자 숫자들이 대체적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죽은 자들이 한 5천만, 그 다음에 굶주림이나 혹은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 2천만. 그래서 5천에서 7천만 보는데 사실 실 사망자는 거의 7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한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엄청난 핵전쟁이나 이런 전쟁이 아니고서는 한 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참고 삼아 우리는 미래 예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자, 마병대와 말탄 자들. 이게 참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자,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 표현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도와. 그러니까 불, 연기, 유황,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포나 화약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묘사는 첫째 화, 황충재앙을 묘사할 때와 차이가 있는데, 황충재앙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더라,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뭐뭐 같더라, 그러면서, 그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미지가 좀, 직접 가까이 봤을 땐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킨 거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아, 요건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적인 거. 근데 요한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총도 없었고 대포도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화약을 동원한 그런 무기는 없었어요. 활과 창과 방패 이런 걸로 싸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앞에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뒤에는 이게 더 정확하게 보여졌냐면은, 황충재앙에서는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을 8번 표현해서 이 전쟁이 영적인 면을 설명했다면, 뭐뭐와 같다라고 영적인 면을 설명했다면, 기병대와 말탄자들의 이미지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적인 면을 설명하는데 강조를 했다면, 여기서는 뭐를 설명하는데 실제적인 묘사를 했다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단을 배경으로 했고, 이런 의미가 돼.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 군대를 주의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그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군대가 움직이는 뒤에 힘이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절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풀고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19절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19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며,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근데 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 생김새는 많이 생각하게 하고, 저 분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한 군데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사람들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머리, 야, 머리가 나와요. 어? 머리가 나왔는데 머리가 꼬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머리는 장로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다음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여기 동원된 수많은 2억이라는 군대,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 그들이 이걸 모두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뒤에서 조장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이 모인 힘은 무슨 힘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거짓 때문에 모여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때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선동당하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동을 했겠습니까?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거니까 이들은 분명히 반유대주의를 내세워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분별이 필요한데 이런 반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곳에 선동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왜 그렇게 선동을 당한다고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예요. 머리는 뭐예요? 존귀한 장로래요. 그러니까 존귀한 장로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에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요, 제가 그래서 앞에다 많이 생각하게 하고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그 존경하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잘 봐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를 봐야 돼요. 존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면은 분명히 틀림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참 난해 구절이라서 많이 생각하고 찾아봐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사야서 9장에서 이 대답을 준 것이 이 권세가 어떤 화력이나 무기의 힘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말의 힘. 좀 외워두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는 존귀한 장로요. 머리를 보면 그래 보여요. 그런데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존귀함으로 미혹을 해서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 다 이영명이 참여하고 각 나라가 참여했는데 죽잖아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도다. 참 많이 생각해 볼 성경 구절입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내세울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하고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 본문대로 표현하면, 그죠? 와, 그 사람이 영웅이야. 그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존귀한 장로. 조심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로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 19절이 가장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힘이 있어서 뱀과 같은 말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과 같이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지만 그는 평생 직업이 거짓말하는 게 직업이었어요. 이 사단은. 그런데 이 거짓을 얼마나 여러 번 많이 했는지 이 종말이 되면 거짓의 선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너무 잘 알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속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 되고, 따라서 유브라데 전쟁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아서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해서 7천만 명의 기병대가 죽을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1절. 이러한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와 보지도 듣지도 그 다음에 걷지도 못한 금은 동 돌과 나무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는가? 아니요. 여기는 지금 이쪽 진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악한 진영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하고 있고,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 후 3년 반 대적재앙 때도 두 증인이 증거한 증거를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후 3년 반에도. 그래서 증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가고 없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재앙의 축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재앙이 오자 더 우상 숭배가 더 심취해. 그래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 여전하다고 첫 번째, 두 번째 화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나팔이 지나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까지 왔는데도 뭐 하더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바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재앙을 보고 완악하고, 보고 완악해지고, 보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부분 완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완악한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며, 그 완악함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42달 후 3년 반에 있을 두 재앙을 끝내. 그래서 화 이스리로라는 이 두 화는 대적 재앙에 포함돼 들어가 있는 화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이 8장 9장에서는 여기서는 나팔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나팔 재앙이 대적 재앙 안에 포함돼 들어 있으니까 화가 세 화가 포함돼 있으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이 요한이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8장과 9장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는 다 끝냈어요. 뭐라고요? 시간적으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10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앞에 시간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설명을 다 해놓고 그 시간 사이사이에 있을 일들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장부터는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설명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고 8, 9장은 시간을 설명한 겁니다. 다시 또 설명할게요. 8, 9장은 뭘 하는 거라고요? 시간을 설명한 거. 10장부터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 근데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록을 이렇게들 보는 분들은 다 틀려요. 이게
자, 9장 지나서 10장, 10장도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11장도 그 다음 시간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성, 계시록에 있는 이 장수들이, 이 내용들이 시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먼저 설명하고 그 시간 사이사이에 의미로 이렇게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하나님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 의미를 삽입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풀면 다 엉키고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차분히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4, 5장에서 하늘의 예배 광경을 마무리할 때, 지금 하늘 예배 그 장로들이 둘러싸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시간 플랜을 하나님께서 8장에서 9장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딱 끝을 내고 앞으로는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겠죠. 지금은 이제 수학적으로 시간이 딱 체계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뒤에는 그 의미를 삽입할 때, 아, 이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8, 9장에 걸쳐서 기록한 한일의 기간에 개호를 마치는 결론을 서술하고 있는데, 셋째 화를 받을 사람들은 나팔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셋째 화에 들어갈 것이고, 셋째 화를 받은 자들은 이런 자들에게 내릴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셋째 화는 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셋째 화는 전체가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화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그게 다, 네 번째 나팔부터 이렇게 같이 삽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좀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